계속되는 가뭄으로 섬과 산골 마을의 식순환에 이어 봄 농사까지 큰 걱정입니다. 특히 봄 수확을 앞둔 밭작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가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늘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초록빛의 잎이 곱게 커나갈 시기지만 가뭄 때문에 생기를 잃었습니다. 늦봄 수확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물이 제일 걱정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비가 와서 우리 농사진 사람들이 걱정 없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뚝 떨어진 강수량이 가뭄의 심각성을 잘 말해줍니다. 광주 전남의 겨울철 강수량은 66.8mm로 평년 86mm에 못 미치고 특히 지난달은 16%에 그쳤습니다. 봄 농사를 위해서는 60%대로 떨어진 농업용 저수지에 용수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최대 160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긴 가뭄으로 평균보다 15% 이상 저수율이 떨어져 있는데 영농철을 앞두고 물을 채우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농로나 수로의 고인 물까지 이끌어 물을 채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선제적으로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직접 물이 필요한 그 시기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섬과 산간마을이 겪고 있는 식순환에 이어 전남 지역에서는 봄 농사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